그럼 앞서 전해드렸던 이른바 김용균법, 오늘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주로 하청 업체들이 그 책임을 졌는데, 앞으로는 그 책임 범위를 원청 사업자까지도 늘렸고, 그 형량도 3년 이하의 징역, 또 3천만 원의 이하 벌금으로 높였습니다. 정부가 처음 냈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보다는 조금 낮아졌습니다. 또 사망 사고가 5년 안에 다시 일어날 때는 형의 절반까지 가중하고, 또 벌금도 지금은 1억 원인데 최대 10억 원까지 물어야 합니다. 원청 업체가 관리하는 곳은 원청 업체가 안전 의무를 져야 하고, 또 위험한 작업을 하청에 넘기는 건 이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. 자, 이런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위험한 곳에서 홀로 일하다 세상을 떠난 24살 청년의 일이 더 이상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었습니다. 오늘 국회 합의 상황을 원종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. 선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. 오늘 오전 11시,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김용균법 처리를 논의하기로 한 시각. 강추위 속 국회 앞에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. 내가 김용균이다. 더 이상 죽이지 마라. 죽음의 의지와 중단.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 회의는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, 회의장 앞을 지키고선 어머니의 마음은 타들어만 갑니다. 전반적으로 이 법의 처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. 기약 없는 기다림은 점심때를 넘기고. 저 힘든 거는 상관없습니다. 우리 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좋아진다면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. 몸도 마음도 지쳐가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달라는 어머니의 호소는 계속됐습니다. 오후 3시.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.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여야 환노위 간사들이 회의장에 모여들었고, 법안 처리 기대감이 피어납니다. 꼭 처리돼야 됩니다. 간절한 기다림은 이어집니다. 한 번도 안 될 생각 한적 없습니다. 지금도 불안감이 있지만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. 회의 재개 1시간 만인 오후 4시. 긴긴 기다림 속 합의 소식이 회의실 밖으로 전해집니다. 어머니는 눈물을 떨궜습니다. 어떻게 잘 끝난 거예요? 어떻게 됐어요? 잘 된 거예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김윤균 씨가 사망한 지 17일째. 과거 다른 이슈에 밀려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졌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. 이번에는 꼭 죽음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법안의 연내 처리를 가능하게 했다는 분석입니다. 우리 온 국민이 함께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힘을 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SBS 원종진입니다.